예술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와서 바꾸면서 침 뱉고 욕하고 유리창 깨던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. 또 이렇게 색깔을 바꾸면서 좋아졌던 사례들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꾸면서 보니까 이런 슬로건들을 눈에 뜨는데 이런 그런 색깔과 함께 슬로건 삭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밝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서울시에서는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다 바꿔가고 있는데요. 놀라운 건 학교 선생님이 주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참